봤지. 본디야 안녕. 본디야 봤지. 본디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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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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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분들 아니야? 야, 저기 진짜 부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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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크다. 야, 명절이. 야, 아이언동 우리 씨는 멤버라는 게 믿겨? 와, 여기 때 안 온다. 미선이보다 예쁜 꽃분이 리나야. 말 조심해야 돼. 나는 합하면 4차원 서희야. 아, 서희. 서희 사나 그 서희. 정말 4차원. 정말 참으세요. 안녕, 난 요염한 슈가가 휘서야. 안녕, 난 호동이보다 귀여워지고 싶은 예리야. 나보다 귀엽고 싶다고? 미안해. 지금 저쪽에서는 엄청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우! 선생님 자리 앉아도 돼!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 가위는 사실 개인기 재물인데 가위 빼고 우리 하이키는 사실은 고동이야, 고동. 고동이 뭐야? 곰동아리. 어? 완전 곰동아리 하이키야. 고동. 그러면 니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동아리 찾아가. 무슨 아니, 소리야? 아니야. 여기 근데 진짜 연극 동아리인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지? 그렇구나. 아, 맞아.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우리 곰동아리로? 너는 여기 보고 알고 왔어? 알고 왔지. 너는 여기 다 있는 거 알고 온 거 맞아? 맞아. 미선이 보고 싶었어? 난 정말 기가... 컸다. 그렇게 담요 덮을 거면 짧은 거 입지 말고. 왜 우리 미선은 왜 담요 안 줘? 아니 누나, 잠깐만! 누나! 이 누나도 걷었잖아, 담요! 아니 신발 왜 이렇게 올려? 대현이, 대현이 빨리 덮어. 난 덮어? 난 왜 덮어? 덮어! 아, 어떻게 아영이 오게 된 거야? 우리 하이키가 정말로 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아영이거든. 맞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나, 서희랑 예리의 이상형이 호동이야! 야! 교육을 단단히 받고! AI가 AI! 아주 욕망돌이네, 욕망돌. 아니, 근데... 야, 이거 비즈니스 아니지? 아니야, 정말 좋아. 진짜 레알이지? 진짜 좋아. 키만 높은 게 아니고 눈도 높네. 왜냐면 호동이는 푸근하고 힘도 세고 귀엽잖아. 성격의 비즈니스. 맞아. 그래서 예리가 귀여워 이러면 호동이 같아? 이렇게 아니, 그러면 봐봐. 믿겨? 푸근하고 안 믿겨? 아니, 솔직하게 하이야. 하이는 그럼 호동이 하이키 노래 알아? 역주행한 노래? 어? 하이키 노래 하이키. 알아야지. 그렇지. 서장훈은 완전 아는 건물주 속에서 피어난 장면. 건물주 속에서 피어난. 건사피장 아니야? 건사피장? 건물 사이에 피어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울른다고. 서장미, 서장미 아니야. 여기도 사실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행운이야. 그런 걸 바닥에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악착같이 피어나겠다라는 꿈으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 근데 예리랑 지금 역주행하고 있어? 역주행을 했어. 역주행하면 안 돼. 황철 아저씨가 싫어해. 여기 또 한글에 나온단 말이야. 역주행은 안 돼. 제일 싫어. 역주행이가 이 노래 잘하잖아. 건물 알지? 나 또 라디오에서 많이 듣고 있어. 나도 DJ하잖아. 황철 해봐. 일단 하이라이트가 그 포인트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삼박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우와. 진호야, 이거 어때? 이런 서장미, 식의 지금 어떨까? 영철이 지금 했잖아. 어느 정도 바람을 잡아놨으니까. 실제 우리 하이키가 여기를 정식으로 무대로 보여주는 거 어때? 그걸 왜 진호한테 물어봐? 다 보고 보라고. 아, 무대를 잡아주잖아, 잡아주잖아. 네 생각 어때? 그걸 왜 진호한테 물어봐? 해봐. 진호가 아니고 하는 거 진짜. 진짜 되게 크다. 우리가 아는 형님의 처음 나온 만큼 건사피장을 라이브로 보여줄게. 감사합니다.